안녕하세요. 편안식품 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박사입니다. 자, 저희 편안식품 방송이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요. 네. 오늘은 특집으로 또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한식에 대한 우리 한식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신 네. 제목이 세요. 세요. 근데 왜 한식의 배신일까요? 오늘 쭉 한번 같이 이야기를 이게 몇 부작이 나올지 몰라요. 두 개가 나올지 네 개가 나올지 한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한식 하는데 도대체 한식이 뭔가요? 아, 가장 어려운 질문을 지금 처음 주신 건데요. 사실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를 한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식사 또는 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하죠? 그러네요. 네, 막연해 감이 안 와요. 근데 뭐 여러 이제 뭐 각종 재단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걸 봐도 딱히 제 마음에는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한식을 정의를 하냐면 네. 현재 대다수의 한국인이 즐겨 먹으며 네. 전통도 함유하고 있고 전통적인 네네. 요소를 갖고 있고 네. 또 변형된 형태를 포함한 것까지 그 모두를 다 한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짜장면, 떡볶이 이런 것도 한식이겠네요? 들어가야죠. 그러면 치즈 떡볶이는 한식일까요?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네. 여쭤보기도 했고 네. 또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도 봤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대찌개가 한식이냐? 라면은 한식이냐? 김치볶음밥이 한식이냐? 방금 말씀하신 떡볶이가 한식이냐? 그러니까 이게 시중이 애매하잖아요. 연도를 뭐 70년대 이후라고 하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애매하게 그냥 현대에 뭐 된 음식,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한식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식의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하고 하려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라면은 당연히 한식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이고 원래 개발된 게 일본이라는 이유로 네. 라면은 한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 촬영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한식당이라고 가보면 의외로 라면, 짬뽕, 아까 말했지 부대찌개 이렇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볼 때 한식이라고 느끼는데 네. 또 TV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마치 뭐 비빔밥, 뭐 무슨 그 뭐죠 이렇게 전골 같은 거 이런 네. 거 나와야지 한식 같고 네. 그런데 또 외국 사람들한테 그 수출할 때는 떡볶이하고 지금 양념치킨 이런 거를 네. 엄청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다 한식이라고 보자. 한식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그 엄마는 외국에서 네네. 오신 분이고 아빠는 네. 한국인인데 결혼해서 네. 애를 낳았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퓨전 개념이 도입된 것까지도 다 한식으로 봐야만 제대로 한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시대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된 지 꽤 됐어요. 보통 지금 밖에 나가면 네. 일본 음식이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네. 스시나 사시미가 이미 고유명사가 됐고 네. 우리나라 음식도 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뭔가 한국을 알리는 걸 자꾸 비빔밥, 뭐 불고기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체계화된 느낌이 아닌 거죠. 이미 들어와 있는 일본 음식이나 이태리 음식이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 한식은 뭔가 애매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 틀리고 저기서 말하는 거 틀리고.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보신 한식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서피디님 얘기에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뭐냐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잘 살게 된 지가 꽤 됐다? 아니에요. 그래요?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아, 네. 네. 그 서피디님도 우리 집이 사실... 부장가 봐요? 아니야. 서피디님 어렸을 때 입 양쪽 터지고 네. 입 쓰라리고 네. 그런 경험 혹시 없었어요? 아, 그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벌리다 보면 찢어져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 적 없어요. 네. 저희 집은 잘 살았답니다. 예전에 예전이라고 얘기하면 애매한데 네. 한 70년대 정도만 해도 정말 골목길에 뛰어오르는 애들 코 누런 코 질질 흘리는 애들이 거의 다 입 양쪽이 헐었어요. 헐었다고요. 그게 비타민 B2 결핍이거든요. 아, B2. 네. 그게 고기에 들어있나요? 고기
우유, 계란 등등.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동물성 식품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아, 그럼요. 계란 하나만 있어도 안 먹는데 계란에 네. 간장 넣어갖고 이렇게. 네.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애들은 거의 다 입 양쪽이 헐어 있었어요. 성장기 아이들이. 근데 그때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입 클려 그래. 맞아. 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입 찢어지게 이제 클려 기억나시죠? 그래. 예. 아무리 젊은 것처럼 우기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미 그 시대에. 그러면 그때 먹었던 예. 그 계란 간장 비빔밥도 한식인가요? 한식이라고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계란 후라이잖아요. 아, 후라이 안 하고 생으로 먹었어요. 아, 생으로 저는. 드셨어요? 그러면 더 한식에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겠죠. 아, 네. 기름을 넣으면 또 한식에 좀 또 후라이가 그렇죠. 한국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마가린 집어넣었다. 그럼 또 이건 한식이 아닌 거고 참기름 넣으면 한식인 거고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시절이 뭐 1970년대다.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잘 살게 돼서 이제는 이제 불과 30년, 40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과잉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잘 살게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외국 나가서 보면은 중국 음식이나 뭐 일본 음식은 많은데 한식 별로 없고 막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그쵸.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네. 중국 사람들은 뭐 워낙에 숫자가 많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먹었던 최초의 퓨전 음식은 거의 중국 음식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의 꿈에가 꿈. 우리 졸업식이나 이럴 때 먹었을 때 짜장면. 그렇죠. 예. 짜장면 먹는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특별한 날 먹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싸구려로 때우는 음식이라는 그런 인식. 짜장면 먹을까? 오히려. 그러면? 예. 아, 짜장면은 무슨.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그 인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불과 20, 30년 만에. 요즘 탕수육도 별로 그래.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탕수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없었죠. 뭐 대단한 건데. 그 시킬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 졸업식 돼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은 고깃국에 쌀밥에 뭐 이런 거를 동경하다 보니까 네네. 요즘은 식당만 가면 반찬이 그냥 이만한 식당에서 쫙 깔리고 네. 그게 이게 이것도 전통인가요? 전통 아니죠. 네. 전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예전에는 네. 그렇게 다양한 반찬을 깔아놓고 먹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평민, 서민. 네. 아니 근데 대부분이 평민 서민이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다 누구나 가난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만 가난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다 가난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흐에 감자 먹는 사람들 이런 거 보시면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는 다 고기 먹고 뭐 그랬냐 케이크 네네네네. 먹었냐 아니거든요. 예, 네, 다 그냥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감자 몇 개 먹으면서 그게 저녁이었고 그쵸. 거기다가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그게 땡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러니까 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예, 그게 이제 주식이 된 거고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쵸. 그 반찬이 많지 않았고 일단 양쪽으로 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양쪽으로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짜게 해서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짜게 해서 젓갈류 뭐 장아찌류 그렇죠. 그게 밥도둑이란 말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밥도둑 밥도둑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밥도둑은 건강도둑이다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밥도둑은 그렇죠. 건강도둑입니다. 예전에 이제 예. 밥으로 주 에너지원을 삼을 때는 네.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반찬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것 밥도둑이 있으면 정말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나요. 밥도둑이 있으면 일단 밥은 두 공기 기본으로 두 그릇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과잉되죠. 그렇죠. 안 그래도 늘어나는 뱃살이 걱정인데 살찝니다. 게다가 그 밥도둑은 기본적으로 짜지 않으면 밥도둑일 수가 없어요. 요즘 밥도둑들이 밥상에 한 서너 마리, 서너 팀이 있어요. 그래서 밥도둑 한 번씩만 건드려도 네. 그렇게 되죠. 제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이유가 있어요. 나트륨 섭취는 많아지고 탄수화물만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고 이런 네네. 영양 불규정의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밥도둑은 전혀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건강도둑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그 자료에서 보니까 네. 한식을 먹을 때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밥하고 국이 있고 네. 반찬도 김치 하나에 뭐 그냥 간장이나 된장 정도 살짝 있었지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전라도나 가야 뭐 받을 수 있었던 이 밥상이 이제는 전국에 저희가 한번 네. 다니면서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반찬 10개는 기본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외식이 일반화되면서 생긴 경쟁적으로 많이 반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한정식 상차림 자체도 한식 전통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방송에서 그거 일본 기생집에서 했다는 네. 썰을 그것도 주장인데 그 말도 또 일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서민들이 먹던 음식은 한정식은 절대 아닌 건 맞고요. 아주 잘 살던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는 먹었을 수는 있지만 그또왜 잔칫날 이렇게 대접받는 거 그렇지, 그런 그렇죠. 사진들을 보면 그 주인공인 경우에는 개인 사진 해갖고 이제 앞에다가 막 이렇게 올려놔요. 그렇죠. 이렇게 그죠? 막 쌓여 예, 있죠, 옛날에는. 쌓여놨.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손님들은 같은 상에서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개인상을 받거든요. 그렇죠. 독상을. 그럼 상이 조그매요. 그래서 거의 옛날에 개다리 손바 반찬이, 요만한 예, 거예요. 반찬이 몇 가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구조 좀 불가능하죠. 그렇게 큰 상에 열몇 가지 반찬을 얹어놓고 먹는 거, 그게 전통이라고 볼수 없는 증거이기도 하죠. 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 그렇긴 해요. 외국에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뭔가 그렇게 사이드 디시를 많이 주는 나라는 없어요. 메인을 이렇게 놓고 빵이라든가 면을 통해서 같이 섭취를 하는 방식이지, 이렇게 정말 10가지 이상의 사이드 디시를 놓고 먹는 방법은 아직까지 못본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식당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그렇게 이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주는데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반찬 우리 집은 3개 줬어, 옆집이 4개 줬어. 근데 우리도 이제 4개 돼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한식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반찬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그럼요. 되거든요. 저도 요즘 주말주말 반찬하지만 이 반찬 오징어 볶음, 뭐 오뎅 볶음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10개씩 하다 보니까 식당에 가보면 반찬들의 그 성향이 딱 있어요. 기본적인 필수 반찬이 뭔지 아세요? 나물? 콩나물. 그렇지. 짠 콩나물. 그 다음 오뎅. 그 다음 시금치 무침. 그 다음 멸치. 그리고 조금 나은 집은 뭐 계란이라든가 오이 무침. 요 선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10개 나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들은 거의 주전이에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늘 등판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이런 식단들이 이렇게 보면 당연히 건강에는 안 좋겠죠. 건강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식을 건강식이다. 이렇게 한식 세계화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죠. 근데 이제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이거를 진짜 흑백 논리로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실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점도 있고 사실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요즘 우리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전에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던 한식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야채를 안 먹으니까, 채소를 안 먹으니까 그걸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물을 많이 먹었던 옛날 식단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라보는 한식은 외국 사람들이 바라봐서 식당에 가보면 밥이나 찌개 하나 나오고 반찬이 10개 정도 깔리는 이 시스템이 한식이라고 볼수 없는 시스템이고,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더 어떻게 좀더좀 장사를 잘, 그 디시를 좀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드는 방법보다는 반찬 개수를 싸더라도 늘리는 개수를 방법으로 늘리는. 사용을 했고, 반찬을 또 재사용하거나 오래 쓰기 위해서 염도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서 건강도 안 좋고, 이거를 우리가 한식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경제가 급격히 양쪽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제대로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도. 한식이 굉장히 그 양쪽으로는 팽창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질적으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개수만 늘어놓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반찬이라고 분류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반찬이 아니라 걔네들이 그냥 단독으로 요리여야 해요. 그렇죠. 요리일 수 있어요. 제대로 당연하죠. 만들면. 근데 그게 밥과 반찬이라는 그 개념 안에 갇혀버리면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요리일 수 있는 걸 그냥 반찬으로 치부해버리거든요. 반찬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너무 힘든지를 잘 몰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르고, 지금 그래서 반찬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질도 엄청 떨어져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한식은 이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질적인 걸좀 끌어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가 취재를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취재 카메라, 그러니까 몰카 이런 것도 찍어보고 해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찾는 사람도 일단 딱 들어와서 반찬이 많아야지 확 하고 그걸 먹고 싶어하지 어 뭐야 왜 반찬도 없어 여기 뭐 단무지밖에 안 줘 뭐 이러고 이러니까 그 뭐야 식당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반찬이 이거 또 안 먹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대 죽겠어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겠죠 결국 우리가 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지금 그 인식을 바꿔보자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는데 앞에 잠깐 반찬 얘기했는데 벌써 일부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아, 예. 너무 수다를 떨었나요 그러게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서 우리가 1부를 좀 마무리를 하고 네. 2부에서 다시 좀 더 심도 있게 한식의 문제점은 뭐고 대안은 뭔지 좀 얘기할 건데 1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마무리로 1부 마무리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한식을 조금 더 질적으로 조금 더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 먹는 소비자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건강하지도 않고 낭비되는 네. 이 밥상을 하루빨리 우리가 먹는 사람과 또 정부나 이런 단체와 함께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저희가 만나 뵙겠습니다. 자, 구독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하면 여기 이제 구독 이게 마크겠대요. 그럼 구독해 주시고요. 아, 네. 예, 구독. 네,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얼굴 위로 이렇게 하셔서 요 밑에 있는 다른 방송들도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도둑한 멘트로 1부는 몸만 푼 거예요. 원래 우리 박사님이 요 정도가 아니거든요. 자, 2 플러스니까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